체크카드 같이 다녀. 안녕 얘들아, 여로 오빠야. 내가 말이지 지금 홀덤법 빅스택을 오픈하고 딱 두 달하고 2주가 지났어요. 영상 업로드를 못해가지고 많이 미안한데, 뭐 어쨌든 이렇게 홀덤법을 했을 때 정말 여러 명의 플레이어의 유형을 만나게 됐지. 치는 사람들의 유형별이 있는데 정말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이 있어. 첫 번째, 바로 갈 걸 준비. 훈남이 깔렸어. 팁이 있어. 근데 갈 걸. 카드 가져와야 돼. 자기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갈 걸. 제 카드 같이 가야. 아니 뭐야, 사치다이야. 그냥 죽으면 되는 거잖아. 나 팁 있었는데. 이러면서 다음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플레이,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. 두 번째로 더 안 좋은 애들, 말걸. 자기가 들어가 놓고 아 말걸, 아 죽을걸.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딜러. 토너먼트를 맨날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게 이제 무뎌지거든. 외국 나가서 해외투어 나가서 바인 막 3,000불짜리 4,000불짜리 하다가 딜러탑 할 수 없잖아. 딜러탑 엄청 하는 거지. 안 맞아. 대랑 나랑 안 맞아. 어디서 가게 돼? 가요. 네. 그리고 혼자 삐져. 또 딜러한테 삐져가지고 또 가게에도 안 오더라고. 또 삐져가지고 한 번도 와. 아 딜러한테 빼져서 우리가 딜러 바꿀 수가 없잖아. 손님들을 맞춰주고 싶지만 딜러랑 안 맞을 수도 있어. 그렇기 때문에 딜러탑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지. 네 번째로 토커 천재병. 예를 들어서 카드를 딱 받았다. 플러스 인정.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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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. 뭐 그런 행동들도 좋지만 이렇게 좀 겸손하게 포커를. 이 형은 안 봤다 안 봤다 안 봤다. 장님 장님 장님. 아 안 봤다 쭉 뭐 이러면서 그냥 이 사람은 맥주 한잔 먹고 놀러 온 거잖아. 막 안 봤다 할 수도 있잖아. 여기가 펍이기 때문에.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. 이 펍의 본질은 즐겁고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. 펍은 캐주얼한 느낌인데.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예를 들어서 빅스택에 온다. 음악 듣고 술도 마시고 포커도 치고 그러면 빌런들이 있을 수 있지. 갑자기 와서 제가 올인 넣겠습니다. 근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한국에서 이런 펍에서 포커를 접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. 아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한 그게 있었는데 엄청 재밌었던. 아 내가 좋아하는 카드. 내가 세이버 김포잖아. 아니 그건 네가 좋아하는 카드잖아 그냥. 김포 좋아요. 그래서 오늘 졌잖아. 자기가 좋아하는 카드를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딜러들이 싫어하는 유형들이 있잖아요. 아 그죠. 딜러들이 싫어하는 유형들도 있죠. 딜러 탓이 진짜 안 맞아. 안 맞아. 빅스택이랑은 안 맞아. 이제 그런 질문들 여러 가지 봤죠. 예를 들어서 홀덤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저 에이스 마담 들었는데 죽어야 돼요?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냥 상황 앞뒤를 설명하지 않고 질문했을 때 그런 자기만의.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. 뭐 주위에 프로들 동생들이 많으니까 이럴 땐 죽어야 되냐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거든요. 상대방의 스택과 내 자리, 칩, 블라인드, 사람들의 성향을 봐야 되는데 제가 뭐 사실 얼마 전에 그 대회 가가지고 잭팟과 대회 가서 에어라인 마더팟게 잡았는데 마담 깔려버려서 제가 이게 개인레이트에서 잘리지 않았습니까? 올인 넣고 딴 거 깔리면 그냥 내 토너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후회들! 제가 진짜 프로 선수들한테 많이 배웠던 건 그런 거예요. 떨어지고 후회를 안 하는 분이 너무 쿨하게 해서 저는 좀 존경스러웠어요. 사실 되게 우리 문수저 선수나 손재욱 선수나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. 주제가 뭐였죠 이거? 이런 사람 뽑겠다 이런 거. 네 이런 사람 뽑겠다. 이런 사람 뽑겠다. 몇 명 나왔죠 지금? 갈걸쭈 일러탑. 어쨌든 뭐 걱정이에요. 저는 내일 손님이 또 몇 명 올까. 내일 빅이벤트 하지 않아요? 빅이벤트도 빅이벤트고 최대 형은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. 어차피 아, 영상 다 남겨놓은 건데 뭘.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. 내가 얘들아 빅스택을 운영하면서 두 달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늙었잖아. 네. 그래도 너희들과 소통하면서 재밌는 콘텐츠 여러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고 우리 빅스택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고 여러 바를 만들려면 빅스택으로 놀러와줬으면 좋겠어. 오늘은 펍에 있는 여러 유형의 손님들을 얘기해봤어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. 얘들아 안녕. 안녕.